자, 이제 미적분원, 원류비원의 급수 두 번째 단원이야. 얘들아, 우리 이번 시험법이 네 단원이야, 네 단원. 수열의 극한, 급수, 함수의 극한, 연속. 네 단원인 게 보통인데 두 번째 단원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미적분원만 보면은 1학년 때에 비해서 범위는 좀 작다고 봐야 되나? 그 유형이 좀 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막 내가 수열에 합하고 막 시그마를 막 배우는데 그걸 가지고 써먹을 때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한 문제를 다시 시험에서 볼 가능성이 적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복습도 분명히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복습 없이 100문제 푸는 것보다는 복습하면서 50문제 푸는 게더 도움이 돼. 실제로.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무조건 풀기만 하지 말고 내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꼭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알겠죠? 그뭐 5단 노트든 아니면 다시 그냥 풀어보든 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설명할 내용이 이제 급수인데, 일단은 그냥 간단히 볼까? 몇 페이지에 이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는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자, 우리 원류 교재 39쪽, 40쪽.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급수에 대한 얘기가 설명이 돼 있어. 근데 선생님이 장황하게 설명 안 할게. 딱 문제 필요한 핵심적인 요약만 지금 설명할 테니까 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선생님이 지금 하는 표현들을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용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급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를 지금 얘기를 해야 돼. 급수. 예지야, 급수가 뭐야?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급수가 뭐야? 급수. 그냥 편하게. 네가 아는 대로. 뭐 수학적으로 막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누가 급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응? 그러면 자꾸 이렇게 무슨 식으로 물으면 학원을 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급수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재 뭐야? 급수. 급수가 뭐야? 어? 급수. 급수가 뭐야? 건우야, 급수가 뭐냐? 급수가 뭐야? 어? 수열, 어. 수열. 수열. 수열이 급수야? 경기가 급수가 뭐니? 그래, 수열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걸 급수라고 해. 그래서 급수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열을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뜻이고,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네 가지 표현이 돼. 예를 들게. 급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땡땡땡. 이게 되게 중요해. 땡땡땡. 어떤 유한번째 한까지 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땡땡땡으로 끝났다는 말은 계속해서 더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거 무시하면 안 돼. 더하기 땡땡땡으로 끝난 거. 이거 분명히 급수야. 알겠지? 두 번째.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뭐 an 빼기 1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 어떤 수열에, 어떤 n에 관한 식에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까지를 계속 더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sn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급수를 이해하기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해. n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데 그 n이 무한대로 커지면 계속 더해 나가겠다. 뭐 이런 뜻이고, 마지막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거 다 풀어 쓴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다. 이것도 다 급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돼. 이걸 다 급수라 해. 자, 어떤 수열에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건우야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기도 해. 실제로 문제에서 급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보통 나오게 되는데, 근데 솔직히 적분은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따로 얘기는 하겠지만, 근데 급수는요 세 가지 중에 하나야. 부분 분수, 등비 급수, 아니면 적분이야. 내가 몇번 얘기했지만 이번 시험 범위 적분은 안 나와. 우리가 급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맥락을 띄고 있는데 그게 함수하고 연관이 지면 그건 적분으로 해석을 해.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부분 분수 아니면, 자, 부분 분수 아니면, 부분 분수 아니면 뭐다? 등비 급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근데 니네 알겠지만 등비 급수는 등비 수열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고, 그다음 부분 분수는 분수꼴의 형태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건데, 부분 분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건가? 야, a랑 b랑 곱한 거분의 c다라고 하면, 잘 들어, 분모에 곱혀져 있는 두 놈의 차이로 나눠줘야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이를 할수 있다. 그래서 n 대신에 1, 2, 3, 4 집어넣으면 막 축처럼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이 밑에 있는 하나가 극한에 의해서 사라지고, 그래서 보통은 이 위에 한 개가 남냐 두 개가 남느냐, 그것만 잘 따져주면 급수를 구할 수 있지. 근데 선생님이 이따가 중간에 설명하는 것보다 미리 설명하겠지만, 부분 분수 중에는 세 개짜리 부분 분수도 있어. 뭐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곱한 거 분해, 예를 들어 D다 라고 돼 있는 이런 부분분수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미리 적어둘게. 어디다 적어두냐면, 아예 여기는 근데 사실 부분분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몇 페이지에 적어두면 좋으냐면 그 42페이지에 2번에 3번이 이거랑 비슷한 문제거든. 그 주변에다가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탑 솔루션 그 밑에 있죠? 거기다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야, 봐. 세 개가 곱해져 있는 부분분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야, 무조건 얘는 순서대로야.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 그래야 앞에 거 두 개 분의 1 빼기 뒤에 거 두 개 분의 1로 나눠질 수 있게 돼. 자, 점사는 이거 통분하면 돼. 얘들아, 이거 ABC로 통분하면 분모분자 C 곱한다? 여기는 A 곱하고, 그럼 C 빼기 A랑 약분돼서 등호 성립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하나만 더 쓰면 니네가 몇 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A, B, C, D 분의 2라고 하는 이거를 만약에 간단히 한다 라고 하면 이것도 가장 오른쪽에서 가장 왼쪽을 빼. D 빼기 A 분의 2를 해. 그 다음에 앞에 거 3개 분의 1. A, B, C 분의 1 빼기 자 B, C, D 분의 1이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개수가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부분분수로 나눌 수 있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냐? 부분분수. 보통 뭐 유리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차피 급수는 둘 중에 하나니까 부분분수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됐니? 그럼 등비급수라는 건 뭐냐면, 집중해. 등비급수라는 건 뭐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승이라는 등비수열의 합을 계속 더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니네 기억나? 오늘 우리가 할 내용 중에 대개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겠지만 급수는 말이야,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이 점점점점 0이 돼야지만 수렴을 해.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도 있잖아. 먼지도 계속 모으다 보면 산을 이룬 듯이 이것도 아무리 작은 값도 계속 더하다 보면 무한대로 발산을 하기 때문에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얘가 뭐가 된다? 0이 반드시 돼줘야 돼. 그래서 이것이 자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예 A가 0이 되거나,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하면 뭘 곱하든 항상 0이니까 이게 되거나,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1에 는이 붙지 못한다는 거 되게 중요해. 수열의 극한에선 되지. 근데 급수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의 값을 우리가 원래는 원칙적으로 1번항 구하고 합 구하고 무한대 보내야 되지만 얘는 이외적으로 공식 1-r분의 a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 오케이? 1-r분의 a 사용한다. 그래서 r이라는 게 공비고 얘가 초항인데 r이란 값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도형의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닮은 비를 좀 이용하고. 네, 아, 예. 맞죠. 아, 호진이는 예, 못 오는데 제가 이유를 알고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설명회.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지금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자, 도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넓이라면 이것이 뭐 닮은 비의 제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게 등비급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은 요 두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니기 외에 몇 가지 기타 등등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어디 보면 나와 있냐면, 자, 몇 페이지냐면 뭐 중요한 뭐 안 중요한 건 없지만요.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39페이지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이게 모의고사에는 되게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신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데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39페이지 여기. 급수가 수렴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극한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급수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나머지는 별로 크게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아. 그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또 유제 4번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1번에 4번부터 한번 문제 풀이를 해볼게. 자, 다음에 누가 급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부탁하는데 그냥 수열을 계속 더해 나가는 것이라고 니네가 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본다. 1번에 4번. 일단 문제 먼저 보자고. 야,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쉽게 말해 SN이 바로 얘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급수를 구해달라고 하거든. 근데 이 페이지는 바로 뭐냐면 그 급수의 몇 가지 표현 방법들 그거 이해해보자는 거야. 아까 급수의 표현 방법 몇 가지랬니? 급수의 표현 방법 몇 가지? 몇 가지랬지? 급수란 표현의 방법이 몇 가지였지? 몇 가지였어? 나영아. 네 가지. 네 가지. 더하기 땡땡땡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뭐 급수 다 필요하지만 체크해도, 야, 이 말은
바로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하고 같은 얘기야. 그잖아? 천재 맞지? 근데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는 이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바로 sn이 되는 거거든? 그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미 합을 알려줬기 때문에 원래는 1번 항 구하고 합 구하고 그 다음 무한대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n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했으니까 그 이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급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등비수열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밑이 가장 큰 얘가 극한값을 결정짓는 놈인가? 이거 밑이 4지 사실은? 건너 맞지? 이거 밑이 4지? 그럼 밑이 3이거나 상수인 이런 놈들은 사실은 이런 친구에 비해서 보면 찌질한 놈이 된다고. 원래 원칙은 뭐 부모 문자 4의 n승으로 나누는 거지만 그럼 이거 극한값 얼마입니까? 2의 n승이랑 2의 n승 합분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인 거 동의해? 자 그래서 이거의 급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바로 그 급수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 뭐 탑 솔루션에 딱 설명되어 있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얘기니까 아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이 어떤 수열의 합을 계속 더해 나가겠다?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을 계산하겠다? 라는 뜻이라는 거. 요거를 아는 게 대표형 1번에서 필요한 얘기가 된다. 되겠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자 여기 대부분에 나와 있는 2번 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형들이 부분분수의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마지막에는 2번에 4번이 가장 드럽겠지 당연히. 그래서 2번에 4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 자 급수가 뭔지 설명했지? 계속해서 더해 나가겠다 했지? 그럼 급수를 구하는 방법 세 단계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첫 번째 뭐냐면 AN이나 AK를 추정을 해야 돼. AK를 추정을 해야 돼. 추정이라는 건 첫 번째 이렇고 두 번째 이러니까 K번째는 이렇게 되겠지라는 걸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해 보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이제 바로 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네가 지금 방금 구한 AK 대입을 해서 바로 뭘 계산한다? SN인 SN을 조사해주고 N번째 항까지 하 마지막 뭐 하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전체 문제 중에 뭐 1%도 사실 찾아지 않죠. 요걸 구하는 게 이제 사실 문제지. 그러니까 사실은 1단원도 고1 때 배웠던 수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좀 짜증나게 1학년 때 배웠던 수열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 극한의 개념은 사실은 되게 조금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볼게. 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K번째가 누군가의 제곱 곱하기 누군가의 제곱분의 누군가다. 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그럼 앞에 친구를 볼까? 2, 3, 4, 5, 1씩 늘어나지? 근데 1로 시작하지 않지? 2로 시작하지? 그 얘는 바로 K 더하기 1이 여기 들어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되겠냐? 그럼 두 번째 볼까? 여기도 4, 5, 6 얼마씩 늘어나? 1씩 늘어나. 근데 처음이 4지? 그 여기는 바로 K 더하기 3의 제곱이겠구나 라고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위에 거 1번 한번 볼까? 야 위에 얼마씩 늘어나? 얼마씩 늘어나? 2씩 늘어나지? 그럼 2K로 시작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2K 더하기 얼마라고 적어줘야 돼? 2K 더하기 얼마? 4죠. 왜냐면 K 대신에 1 넣어서 6 나오려면 일단 2씩 증가하니까 2K로 적어줬고 첫 번째 맞춰주려면 여기다 더하기 4 적어주면 되는 거. 이게 바로 K번째 항이야. 합을 구하기 전에 부분 분수를 생각해볼게. 뒤에 있는 친구는 전개를 하면 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9고 앞에 있는 친구는 제곱을 하면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인데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4K 더하기 8이지. 근데 그거에 정확하게 반쪽이 위에 있지. 그럼 4K 더하기 8로 나누면 앞에 이놈은 2분의 1이 돼버리겠네. 왜냐면 분모에 곱혀져 있는 차이로 나눠줘야 되는데 4K 더하기 8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면 밑에 2분의 1만 남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남는 게 바로 뭐다? 아 앞에 거에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이 남게 된다. 자 위에 있는 문제는 훨씬 더 간단히 풀겠지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복잡한 거야. 그죠? 자 합을 구하기 위해서 축차 대입을 하기 위해서 부분 분수로 나눠주게 된 거야. 너무 어렵냐? 어. K 더하기 3이 K 더하기 1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니야. 큰 게 항상 오른쪽에 위치한 게. 맞아. 왜 위치가 바뀌었죠 여기가? 여기가 K 더하기 3이죠. K 더하기 3. 위치가 왜? 그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야 된다고 생각했어. 뒤에 게 K 더하기 3의 제곱이고 앞에 게 K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 네. 그래서 저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야지.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뺐는데. 그거 말고 어.
이거 이거 이거? 아, 죄송해요. 아니, 앞에 있던 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거 맞아. 맞지? 맞지? 어, 그래 그래 그래. 오해가 있었어, 그지? 자, 이게 거의 급수 문제 푸는데 한 7, 80%고 이제 축차 대입해야 돼. 그리고 축차 대입할 때 선생님이 항상 이쪽 방향으로 대입을 하라고 했어, 그지? 세로 방향으로. 자, 그럼 2단계 SN을 구하기 위해서 자, 2단계 SN을 조사해 볼게. 자, 2분에는 이미 묶여 있고 이제 K 대신에 1, 2, 3, 4 이런 숫자들을 이제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K 대신에 1 넣으면 2의 제곱분의 1 빼기 K 대신에 1 넣으면 4의 제곱분의 1 K 대신에 2 집어넣으면 3의 제곱분의 1 빼기 5의 제곱분의 1 3 집어넣으면 4의 제곱분의 1 그다음 6의 제곱분의 1 똑같은 게 드디어 나왔죠? 자, 집중해. 여기부터가 핵심이니까 얘랑 얘랑 사라지지? 그럼 얘랑 얘랑 사라지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게 누가 남냐면 얘하고 얘가 남는데 여기 두 개 남으면 여기 밑에서 두 개가 남습니다. 그죠? 그럼 서술형이면 여기에 뭐가 오는지 적어줘야겠지? 서술형이면 선생님 내가 마지막에 k 대신에 n을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n 더하기 1의 제곱이고 여기는 n 더하기 3의 제곱이고 그 여기는 번호가 하나 딸리니까 그 여기는 n제곱분의 1이고 여기는 n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빼기 빼기 이런 식으로? 되겠냐? 그래서 SN을 정리해주면 2분의 1 자, 얘 계산하면 4분의 1이고 얘 계산하면 9분의 1이고 일단 얘랑 얘랑 적어주면 이렇게 되긴 된다고 n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빼기 n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그래서 n 무한대로 보내면 얘랑 얘랑 사라져서 남는 건 얘다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급수 구하는 방법인데 이번 시험 범위에 서술형 낼 게 되게 많거든? 이런 건 잘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객관식 단자평이라면 야 어차피 사라지고 밑에 있는 이놈들은 n 무한대로 보내면 사라지니까 굳이 밑에 있는 거 쓰지도 말고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얘 곱해서 바로 답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되겠냐? 자, 급수란 이렇습니다. 부분분수가 대부분이고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통분하면 얼마야? 36? 2 곱하면 72. 72분의 13이 내가 원하는 급수값이 되겠다. 라는 게 2번에 4번이었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부분 있냐? 급수는 둘 중에 하나라며 부분분수 아니면 등비급수라며 그 중에 부분분수를 지금 본 거야. 이거 외에도 좀 독특하게 전개되는 부분분수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패턴이 이렇습니다. 되겠니? 자, 3번 문제 볼게. 야, 물이식을 포함해도 유리화를 해서 축차로 계산을 해야 돼.